한국당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논평 및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고통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방법은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뿐.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세먼지 재앙으로 숨쉴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외출 자체가 공포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취하는 대책은 엉뚱하기 그지없습니다. 차량 2부제 실시? 무슨 장난을 합니까? 이 재앙 자체인 미세먼지의 원인은 우리 모두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재앙의 원인은 중국발 초미세먼지입니다. 중국에서 날아들어오는 초미세먼지에 온 국민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무서워서 마스크를 쓰고 숨을 참으며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그 이하 지방자치 단체들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우습지도 않고 기가 막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26일과 27일에 문재인 정부는 최악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건설 공사장 운영 단축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우리 국민들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이름만 그럴듯한 조치를 대책이라 내놓는 등 무능하고 한심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극도의 고혈압으로 쓰러지려 하는 사람에게 소화제 처방하면서 조치했으니 나을 것이라 말하는 격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다 그러합니다. 이제는 중국 정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너희 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극도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 즉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중국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라는 것이 하는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란 사람이 중국을 방문하여 혼자서 8끼니 식사를 해야 했으며 중국 정부의 홀대에 의해 당했던 그 굴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면 입벙끗 하나 못하는 현 정부의 친중 성향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서울 하늘을 뒤덮은 잿빛 미세먼지에 국민이 숨을 못 쉴 지경이 돼도 엉뚱하게 차량 2부제 한다며 국민 차량 단속하며 면피나 하려는 한심한 정부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경북 대구에서 열리는 제48차 태극기 집회. 중국 정부에 즉각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십시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대한애국당 제38차 최고위원회의 내용입니다. 보수파의 성지 경북 대구에서 열리는 제48차 태극기 집회. 이번 주 토요일 31일 천만인 무재석방 본부가 주최하는 제48차 태극기 집회는 보수파의 성지인 경북 경산시 경산 오거리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주최되고
14시에는 대구 7호 광장에서 개최되어 그동안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하던 대구 경북의 애국국민을 깨우고 낙동강의 큰 물결을 이뤄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특히 경북 성주에는 작년 7월 29일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지시가 떨어졌음에도 시위자들이 과연 그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월요일 26일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사드 배치 추진에 반대했으며 대통령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 후에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 지우기를 개탄하면서 우리 대한애국당이 과연 그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월요일 26일 대한애국당은 천안에 있는 대전 현충원에 천안함 폭침 희생자 46 용사를 추모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 지우기를 개탄하면서 우리 대한애국당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25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 볼턴은 뉴욕 라디오 채널 더 캐츠 라운드 테이블과 인터뷰하면서 북한이 핵탄두를 실제로 미국 내 표적까지 도달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며 따라서 그들은 시간을 더 벌기 위해 협상을 천천히 굴리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그것에 더 빨리 도달할수록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지 않을 것이므로 구체적이고 신속한 협상만이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만 제외하고 모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 정권이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에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국민 속이는 문재인 대원은 100% 위헌.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된 문재인 개헌안은 철저히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개헌안이며 좌파를 위한 개헌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개헌안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어떠한 개헌에도 대한애국당은 반대할 것이며 개헌 저지 투쟁을 애국 국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불기소 처분 받았던 JTBC의 태블릿 PC 입수에 대해 재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까지 줄곧 JTBC가 누구의 것인지도 밝히지 않은 가짜 최순실 태블릿 PC를 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나 속게 만들었습니까? 깡통 태블릿 PC로 국민들을 속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지금까지 태블릿 PC의 허구성과 그것의 입수가 절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절도자가 누구인지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 JTBC 기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JTBC의 거짓, 조작, 태블릿 PC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은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뿐입니다. 대한협정은 이에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28일 대한협당 대변인 인지연이었습니다.